겨울철 맨발 걷기 주의사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 특히 의상의 효과를 누리시다가 계절이 바뀌면 좀 쉬어가자 날이 추운데 하시면서 겨울에는 띄엄띄엄 하시거나 봄까지 건너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 안의 노폐물이나 활성산소는 끊임없이 생성되기에 계절이 바뀌었다고 몸도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아예 사계절이 다 따뜻한 봄이라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하시길 권장합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 주의사항 첫 번째, 겨울철에는 최대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보일러도 단열이 안 된 곳에 외부에 보일러실이 있으면 에너지 소비가 더 많고 열 손실이 나는 것처럼 몸을 따뜻하게 하면 적은 에너지로도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출퇴근하시는 분은 차에 헐렁한 덧입을 방한복이나 엉덩이까지 덮이는 파카 종류를 끼어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척 걸치고 신발과 양말을 벗으면 바로 맨발 걷기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체질이나 날씨에 따라 방한을 위한 소품이 추가될 수는 있겠죠. 장갑, 털모자, 목도리 등이 추가될 수 있고요. 특히 추위에 민감하신 분들은 핫팩을 가슴이나 배에 착용하시고 그러셔도 좋겠습니다. 굉장한 칼바람이 부는 날에는 마스크도 착용하시고요. 의외로 방한을 철저히 하고 그러시면 오히려 몸에 열이 납니다. 그 열이 유일하게 노출된 발로 집중되기에 땅과의 교류 그리고 의싱의 효과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의싱의 효과가 한겨울에 오히려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방한복을 입으신 후에 조금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몸은 발전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동작을 크게 하거나 빨리 움직이면 몸에 열이 나서 한결 좋습니다. 동작을 크게 휘두르시다가 옆 사람에게 방해가 안 되도록 주의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주의점은 덥다고 옷을 도중에 벗어 던지진 말아 주십시오. 체온이 급격한 온도차로 감기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차갑지만 맨발 걷기를 계속하시면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기에 몸속은 사실 따뜻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맨발 걷기를 마친 후에 찬물로 세족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따뜻한 물로 하시다가 가끔 수포가 발생하셨다는 사례들이 있는데 찬물로 씻으면 오히려 시원한 느낌을 받습니다. 찬물로 충분히 세족하신 후에 평상시와 같은 체온이 된 후에 집에 가셔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점은 자신의 건강 상태나 체질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지 본인의 체질이나 또 건강 상태에 특히 주의하셔서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병이 있으신 분은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몸에 맞게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맨발 걷기를 지속하시면 발바닥 피부가 튼튼해져서 웬만한 산길에서도 다치질 않습니다. 오히려 무좀이나 티눈 등 잡다한 발의 질병들이 완쾌되고 깨끗해집니다. 저도 물론 피부가 벗겨지는 무좀이 있었는데 깨끗이 나았습니다. 겨울철 의식의 효과는 탁월합니다. 간혹 발이 아프니까 포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발의 근육이나 혈관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중이니까 조금씩 휴식하시면서 꾸준히 맨발 걷기를 생활화 해보시기 바랍니다. 땅과 멀어지면 5만가지 질병이 생깁니다. 땅과 가까워질수록 병에서 멀어집니다. 그럼 올 겨울도 건강하게 활기차게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습관TV였습니다.